안녕하십니까. 여기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USB 드라이버입니다. 이 USB에 희망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3년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못했던 게 문화혁명이라는 그런 탄압 때문에 저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매일과 같이 투쟁대에 나가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데리고 1969년에 북한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북한으로 갔을 때는 정말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천국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중국에서 살 때 중국은 정말 하루 한 끼가 먹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보니까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본데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으로 성장을 했고 북한에서 군복무를 10년간 마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당시 제가 무역회사에서 무역일꾼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 북한은 어마어마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은 시체 10구 이상을 봤습니다. 하루에 보통 20구 이상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냥 애들을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쌓아놓고 끌어가서 어디다 소각하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그런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고 배운 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역하는 과정에.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면서 한국의 TV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접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동료 직원이 제가 남한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999년 7월 21일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밤에 와가지고 보위원 두 명이 와가지고 무턱대고 가자고 해서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갔습니다. 끌려 들어가서 바람으로 저를 구타를 하였습니다. 두 팔을 뒤로 묶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일명 비둘기 고문이라고 하는 고문을 저한테 가해졌습니다.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체포영장이 북한에 제가 체포될 당시 실제 체포영장입니다. 그 체포영장에 보시면 날짜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유죄를 인정받은 다음 날짜를 적어놓곤 했습니다. 제가 약 10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매일과 같이. 그렇게 너무 고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물론 우지도 약한 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체포될 당시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이 지난 다음 제 체중이 36kg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는 어디론가 트럭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보니까 저는 뭐 상상만 했지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15호 여덕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덕에 끌려가 보니까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해골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6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그런 과정에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더라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벌목을 하는데 벌목을 하면서 순수 도끼 하나만 가지고 직경이 30이고 길이가 4m 되는 나무를 하루에 7대씩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 맞아 죽는 사람, 아니면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나무 위에 깔려 죽는 사람, 나무를 끌어내리면서 그 나무에 치여 죽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그렇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끌어다가 창고 같은 데다 넣어놓고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정말 밤이면 화장실에 가다 보면 화장실 바로 옆에 그 사체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신음 소리가 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어 죽었죠. 낮에는 나무에 치여서 반죽음이 당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 시체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 2, 3개월 있다 보니까 4월 말 초쯤 되면 부패가 돼가지고 서로 시체가 엉켜붙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큰 구덩이를 파고 쓰레기 매몰하듯이 매몰에 치웠습니다. 저는 2003년 4월 12일에 여독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석방된 이유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석방대에서 나와보니까 이미 저는 이혼을 당했고 또한 저희 집도 국가에서 몰수했고 더는 북한에서 살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여독에서 나와서 12일 만에 탈북을 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저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냥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북한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시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 그렇게 되어 저는 모든 이메일, 은행 아이디, 멤버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를 다 한국말로인 자유인이라는 의미에서 JAUIN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첸이라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북한에 USB를 보내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많은 북한에 또 USB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USB 한 개가 노동자 한 1개월 봉급에 달합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대해서 엄청 갈망을 하고 외부 정보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는 USB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내는 USB들에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양만큼 보내려고 해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다가 아닙니다. 아래 불빛이 많은 곳이 남한이고 가운데 불빛이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아직도 북한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한테 희망의 빛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저는 오늘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자고 합니다. 저희 노체인과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이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SD카드와 USB를 헬리콥터 드론으로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USB를 두만강을 밀수를 시켜서 보내는 과정에 여러 명이 잡혀서 처형당한 적도 있었고
또 풍선으로 보내는 상황도 있었고 또 무역을 시켜서 보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이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보내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USB를 보냈고 더 빨리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좋고요.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